술 취한 밤은 모슬포로 향하고 있다. 김나인 씨. 개니알티 기니어로 땅에 버려진 밥토를 줍는다. 밥토는 방개처럼 기어가는 것이기에 놓아두면 흐르던 강물 줄기의 물빛이었으므로 찰푸니어가 타고르의 고뇌와 같이 찌릿한 파도를 육지에 담아서고 이제야 누런 황토 빛깔의 잎새와 같이 가는 것들이랑 210원짜리 우표를 붙여주고 하늘 택배에 전화를 건다. 저기요, 길바닥 모슬 없는 웅덩이에 고스란히 고엽들로 파도에 휘슬을 불어 둥둥 고목의 그림자로 쓰러질 것 같은 외로움을 알겠거든. 주저없이 흙빛깔의 집게로 누나를 뽑아 삼키소서. 그래, 그래야만 원시적인 고독을 코가 킁킁 내 안에 탄내 훔치며 입맞춤을 가슴에 벌렁대도록 묵힘이야. 노새의 두 눈동자의 시선에 길들여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바람이 지나고 배꼽 위가 들쳐지는 잎들에 수 없는 따귀에 맺은 꽃잎의 떨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땅을 조금씩 파먹는 구잇밥이라서 천변은 비포장 개미 걸음 혀 짧은 소리라서 그런 것입니다.